농심홀딩스입니다. 자, 농심홀딩스가 18만 원, 19만 원대. 자, 이 구간에서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은요,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우시면 이 구간이 왜 매도 구간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에 고점을 치고 지금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통종목 뭐 재무구조 들어가서 보시면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영업이익 흑자 지속이고,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 굉장히 빵빵하고 좋고요. 자, 그런데 왜 이 주가가 고점을 때려맞고 주가가 빠지는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하락하는 겁니다. 자,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은요, 저희 카페에 붉은 태양이 2년 전에 매수 들어갔고 현재 저희 카페 회원님도 매수 들어갔던 종목. 자, 꼭지 목표가를 치지 않은 종목은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고요. 꼭지 목표가를 400%, 500%, 1000%까지 친 종목은 전부 다 매도를 쳤습니다. 자, 농심홀딩스도 저희는 여기에서 정확히 꼭지 목표가에서 매도를 친 겁니다. 여기가 꼭지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겁니다. 이 주식이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하락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락하는가? 이 종목에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때려맞고 밀리고 밀리면서 계속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종가가 87,100원대에서 주가가 밀려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쉽게 회복을 하기는 어렵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18만 원 이렇게 뭐 돌파를 기대하는 건 정말 지금은 어려운 구간입니다. 쉽게 돌파를 못 하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매도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자, 동종목을 고점에서 물려서 뭐 18만 원이든 뭐 10만 원이든 이렇게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종목은 당분간 강한 반등세가 오기는 힘들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올 때마다 누적적으로 때려맞고 밀리는 종목입니다. 왜?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2016년도에 최고가 18만 원을 때려맞고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이 누적적으로 지금 2년 넘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이 종목은 때려맞고 밀린다. 쉽게 돌파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 이상이 없고 재무구조도 이상이 없고 회사 내용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주가가 빠지는가? 이미 작전 세력들이 고점에서 전부 다 물량을 수익 실현을 하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끌고 올라가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이 종목은 당분간 회복하기는 어렵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물론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왜? 회사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괜찮고, 그래서 언젠가는 올라가지만 그게 언제가 될 것인가, 그 기회비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